오, 한 시간. 오, 됐다. 와! 야! 이강인 여기 성공! 감독님!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독님! 감독님,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이제 강의 데리고 왔습니다. 아, 네네네. 강의하고 좀 얘기 좀 이렇게 네.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가 좋아가지고 인사하러. 저 첫 경기 뛰었어요 하니까. 물 좀 마시고. 네. 야, 강의야, 좀 와가지고 연습 인사해. 예, 예, 예. 감독님. 아유.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유, 선수인데 안녕하세요, 감독님인데. 네? 예, 예. 아, 저도 안녕하세요. 네네네. 해야죠. 아, 왜냐면 이게 초면에 아무리 이게 저보다 나이가 아무래도 어리다고 하지만 우리 또 이 위대한 선수님한테 바로 반말을 하거나 네. 이렇게 하면은 좀 안 됩니다. 아니, 강의가 좀 이렇게 많이 좀 어색해하는 것 같은데 네.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어디서 왔니? 뒤쪽에서. 네네. 어디서 왔? 마요르카에서 왔죠. 아, 그 한국 어디서 왔냐고. 아, 네, 한국 어디서? 네네. 이강인 선수 어디에요, 고향이? 나 몰라. 알겠어. 아, 스페인은 아니잖아. 이강인 선수 고향. 마요르카에서 왔다고 합니다. 마요르카. 아, 그래. 거기 휴양지라고 좋은 곳이라고 알았다. 네네. 뉴캐슬은 마요르카하고 동네 분위기가 조금 달라. 거기가 뭐 휴양지, 뭐 그래, 바다도 있고 막 그런다는데 뉴캐슬은 사실 그러진 않거든. 저 강인이한테 좀 이렇게 뉴캐슬에 대해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팀인지. 일단 저 모두가 지금 너의 왼발에 주목을 하고. 있고. 그렇지. 우리 수석코치도 평소에 너를 굉장히 이뻐했다. 그래. 마요르카에서 뛸 때부터 아 우리 강인이 하면서 항상 챙겨주기 때문에 우리 수석코치 말 잘 듣고 너가 정말 인생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다. 뭐 연애 고민이 있다거나 할 때는 날 찾아와라. 연애 고민도 찾아가면 됩니다. 아, 그래, 감독님 그래서 연애 고민 많이 하잖아. 집 가깝다고. 감독님이 진짜 연애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고민 있으면 털어놔도 돼. 고민은 많이 하셨잖아요. 아,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요. 감독님이 고민은 많이 하셨지. 아, 너랑 나랑 통하는 부분이 많아. 앞으로 잘 부탁하고. 그렇지. 너의 왼발은 곧 뉴캐슬의 왼발이다. 아, 그래 아니라 표정이 좋습니다, 감독님. 아, 그러니까. 들어가. 끝으로. 강인아. 끝으로. 강인아 잠깐만. 두 달 뒤에 월드컵이지. 너만 믿는다. 월드컵까지. 아, 우리 한국인인데. 그래. 잘할 수 있어. 야, 강이야. 대표팀만 얘기 나오면은 사실 지금은 조금 좀 쑥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아, 괜찮아. 시무룩해 하고. 근데 우리도 인마 감독하고 수석 코치인데 축구 많이 했어. 인마 결국 벤투 감독 넣었을 거야. 맞아. 걱정하지 마. 무슨 일 있으면 조규성만 봐. 걱정하지 마. 그래. 힘내고. 들어가. 여기서만 집중하면 돼. 아야! 오우! 이거 실수였어요. 반! 반 새끼야! 야! 한번 또 왜 저래? 아이씨. 한번. 한번 지금 될 것 같아. 번, 일로 와. 서. 아니 너무 좀 화내지 마시고 그래도 좀 경기를 뛰어야 되니까. 댄번이라고 했죠? 아, 야, 키가 크긴 하네. 잠깐만 있어. 눈높이 맞춰야 되니까. 야. 야. 너 왜 안토니 그렇게 놓쳤어? 시켰마. 야, 인마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인마. 다음 경기 어떻게 할 거야? 너의 그 실수 하나 때문에 모든 이들의 고생이 물거품이 됐다.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하지만 이 상황을 내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 버리면 다른 선수들의 집중력은 뭐가 되니? 그치? 그래 인마. 다음 한 경기를 쉬도록 해. 루이스한테 기회를 주겠다. 이상이다. 그래 인마, 너 정말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인마 너 멘탈 잡으라고 감독님이 그 다음 경기 쉬라고 하는 거야.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가서 바람도 좀 쐬고. 그래. 비싼 거 먹지 마. 너 그런 작용은 없어. 비싼 거 먹지 말고. 햇반에 김 먹어. 이사님 슈퍼 세팅. 아, 인마 감독님 농담하신 거야 인마. 감독님이 이렇게 실없는 농담 잘하시니까. 알았어, 그냥 쉬어 괜찮아. 들어가. 빼는 생각 말고. 지랄하네 진짜. 다음 경기만 생각하자. 그래요, 갑시다. 아, 저 빨간색 보고 안 좋은 건 뭐지? 좀 봤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야, 메디슨 조심해야 된다. 왜 잡았다 놓쳐? 진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연락 한번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대행님. 저희 감독님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니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근데 수비 안정화를 어렵게 일어났는데 이렇게 지금 골을 많이 먹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어요. 일단 한번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오셨네. 아이씨.
대행님!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자자자자자자자자자 감독님 감독님 좀 진정하시고 감독님 좀 앉으시고 감독님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또 화를 내시면 대행님 좀 하신 말씀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뭘 잘했다고 고개를 들어요 이 사람아! 어? 고개 들지 마요 어 그래도 좀 전술적으로 좀 따끔하게 좀 혼을 좀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우리 차례 때 사돌돌돌 전술 안 먹히니까 네? 좀 피드백 좀 해달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그것도 진짜 못 알아들으시고 아 진짜 아, 우리가 한국말로 어? 당신들 말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짜가지고 얘기를 해줬는데 응? 물론 우리도 한국 사람이지만 그렇죠. 그거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경계에서 40점하고 30점 하는데 왜 그걸 방관하고 있냐고요 어? 감독님 짜잔 짓지 마시죠! 아 어이가 없어 감독님이라는데 대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짝짜리 죽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고개 좀 들어보세요 아이 이제 내가 얘기했으니까 고개 좀 들어봐요 자 이 가슴팍에 엠블럼 보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게? 아 엠블럼까지 준비해 오셨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냐고요 이 모자 엠블럼 무슨 의미인지 아냐고 아 모자 엠블럼 당신은 이 엠블럼의 의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유캐즈 정신을 보여줬어야지 맞습니다 정신이 빠져있잖아요 지금 반성하시고 헝그리 정신을 보여줘야 된다고 아 구단 부유한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헝그리 정신을 보여줘야 된다고 오늘 감독님 하시는 거 보고 대회님께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다음 라운드 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 잘따리 짓지 마십시오! 감독 대행이 앞에 감독 붙는 것도 고마운 줄 아세요 어? 어디 가서 감독이라고 그러겠어? 들어가십시오 이제 라이센스 반납하고 가요 아니 들어가세요! 에? 근데 잘 아니요. 아, 참, 저, 진짜, 에이, 진짜, 이 사람, 아? 그러게, 이제 똑바로 했어야지. 얼마나 우리 감독님이 지금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보고 배우세요! 안 되죠. 윙으로 써야 돼요. 이거 봐, 별이 제일 낮은 걸 쓰고 앉아 있었어요, 지금. 아니, 근데 대행님. 아니, 왜 알미론을 왼쪽에 있는데, 왜 그 왼쪽에서 그 좀, 어? 왼발잡이를 인버티드로 그 안쪽 들어오게 하면 어떡합니까? 아 지금 뭔 짓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아이 참 진짜 그냥 다 갖다 맞추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야 이 개 아니 아니 내가 욕을 한 게 아니고 까놓고 얘기해서 욕이 안 나옵니까 지금? 난 코치고 대인 건 맞는데 에? 적당히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내일 봅시다 못 뛰어요 감독님 상대방이 못 뛰어요 못 뛰어요 아아아 교찬이 부상 안 당하게 괜찮아 어 뭐죠 아 이사 이사가 골 좀 넣어라 이 경기 끝나고 나서 감독님 이사가 한번 대화 한번 해보시죠 아 골 좀 넣어보라고 예, 예. 제가 좀 이사가를 예. 불렀습니다 아. 이사 이사 자 이사 와 사가 사가 왜 이렇게 얼굴 사갔어 사가 어이씨 새끼 와 감독님 말씀하시니까 어? 네. 자 너무 좀 혼내지 마시고 아 예, 혼내지 않습니다 혼내지 않습니다 득점력이 네, 최근에 많이 부진해가지고 네. 네. 자 정확하게 차려면 이렇게 그 발 안쪽 여기를 주시죠. 갖다 대야 네, 정확하게 네. 차려면 어 네. 여기를 갖다 대서 나 감독님이 옛날에 인마 조기 축구에서 득점왕도 하고 그랬어 인마 어, 나 페널티킥도 2등하고 그랬어 그래 페널티킥 어. 얼마 잘 차는데 저 소코치하고 내기할 때 내가 이기고 그래 이 반쪽 이렇게 여기에 갖다 대서 거기. 쭉 밀란 말이야 그래, 밀어야지 그럼 원하는 방향대로 어떻게 가느냐 공이 떼고 굴려봐 그렇지. 공이 절대 너를 배신하지 않아 일로 쳤는데 일로 안 나가 어 골 때는 고정돼 있어 어? 아니, 사! 정직하게 차! 성의 없게 차지 말고 정직하게 차! 아니, 아니, 사가! 왜 울라 그래? 너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야? 지금 감독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분부터 다시 보여주는 그래. 거야. 아니, 왜냐면, 아니, 아니, 아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도 가끔 한글에 깔려서 국어치 보고 그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정말. 어, 기본을 다시 배우는 거야. 바람 쪽은 정확하게 차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너는 상황에 따라서 고수의 공격수가 되려면 발등도 써야 돼. 발등? 근데 너는 발등도 쓸 수 있어. 왜냐? 너는 재능 있는 공격수니까. 감독님 이제 대부분의 축구 선수들이 이제 발 안쪽과 발등을 원래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니 가끔 내가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기본부터. 네, 기본부터. 네. 다음부터 매너 다리 좀 해. 야, 감독 힘들다. 어. 아, 알겠어. 네, 들어가 임마. 네. 에. 감독님 감동 받은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이렇게 해서. 네 그래. 여기 사. 사가. 에. 어. 왔어. 네, 그만 임마. 그만 오라 임마. 얼굴 사가 보여 임마. 어. 그래 그래. 네, 스웨덴 친구지? 야 어제 이케아 쩔더라. 어. 그래. 자 감독님 어. 근데 제가 오늘 훈련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준비요? 네 어... 아니 어제 보니까 좀 몇몇 애들 혼나긴 해야 돼 네 자 들어와! 야 들어와! 새끼들 이거 들어와!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감독님 생일 축하합니다. 와! 섹시하다 섹시하다 섹시하다.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감독님 카톡에 제가 감독님에게 용돈을 좀 드리는 이런 감사히 받았습니다. 예, 예. 당일날 챙겨주셨어요. 네, 그거 좀 이렇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네 감독님 생신 축하드리고 자 한번 불러주십시오. 시원하게 불러주십시오. 뉴캐슬 웃음 가자 가자. 예. 고맙습니다. 아 우리 선수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괜찮아요. 아유 덴번 아유 야 아이고 참 이 새끼들이 아주 참 짓궂어. 아 덴번 아유 감독님 아유 덴번 진짜 정말 그 야 강인이니까 쑥스러워하지 말고 같이 와이파 올려 딸기 하나 딸기 강인이 우리 또 귀염둥이 강인이 딸기 아이고 잘 먹는다 아유 강인이가 아이고 참 네 행간에 쳐준다 행간 아이고 애들 아유 뉴캐슬 화이팅! 이거 참 훈련 준비하고요. 아 덴번이 찍어놓는데 진짜 무슨 때리러 온 냄새 알았어. 아유 뭐? 이 새끼들이 이거 좋다 하니까 뭔 오늘 씨발 휴가야 휴가는 새끼 엄마? 야 휴가 난 말하는 누구야? 이거 새끼 분위기 다 좋은데 조엘링턴. 조엘링턴? 이 새끼들 뭐 놀 새가 말. 엄마 감독 생일이면 생일이고 임마 어 훈련은 훈련이지 뭔 휴가 달라고 뭐 감독 생일 맞이 휴가는 무슨 새끼야 임마 너 새끼 아 왜 왜 곧다 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오드리 아이 씨 야 야 내가 차도 넣었겠다 내가 차도 어 내가 차도 유스팅을 했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어? 잠깐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들이 이 새끼 벌써 SNS 올렸는데요? 뭐야? 다음에 넣을게요. 크크크? 크크크 같은 소리라고 있네. 야, 쟤 잡아. 야, 무들이 들어와! 잡아! 아이 왜 이렇게 빨라, 쟤. 감독님 너무 뛰지 마십시오! 못 잡았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잡았어요. 아, 이 새끼, 야! 일로 와봐. 카메라 걸릴까봐. 이게 뭐야? 일단 도망가지 마. 너 뛰면은 잡기 힘드니까. 감독님, 아니 너무 그 너무 이제 흥분하지 마시고. 어? 야, 너 핸드폰 가져와. 너 다음 경기까지 압수야 이거. 알겠어? 이 새끼 황당한 새끼네 감독님 이거 진짜. 아니 어떻게 그 중요한 찬스에서 골도 못 넣는데 크크크 이게 말이 됩니까 감독님? 어떻게 여기서 SNS질을 해? 어? 어? 뭐야 이게 뭐게 뭐야 이거? 뭐 무전거야? 뭐 스티커야 뭐야? 아 이거 문신이야? 알았어. 야, 잠깐 휴대폰 잠깐만 줘봐요. 네. 내거 마팔이 안 해, 임마? 어머니 좀 진정하시고 됐어? 나 팔로워 수 신경 많이 쓴단 말이야 자, 들어가시죠, 감독님 아, 짜식 중요해, 막시맨 중요해! 와! 좋아 막시맨 좋아! 괜찮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괜찮아, 막시맨 그래! 좋아! 이거야! 쭉쭉쭉쭉쭉 막시맨 됐다! 예! 막시맨! 감독님! 막시맨 계셨어!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막시맨을 불렀습니다. 아, 참. 헤이 맹! 에비앙으로 맹 들어와! 컴온! 헤이 브로! 에이! 예스터데이 게임 맨! 오케이 굿 맨! 일로 와! 폼 한번 하자 폼! 아유 다 근육질이야! 어 힘이 나고 헤이 맨 맨! 너 어제 진짜 그냥 빠른 게 아니고 졸라 빠르더라? 살 좀 뺐니? 조금 약이었어. 몸 관리를? 진짜 잘했구만. 지난번에 케이크 썰어줬는데 안 먹더라고. 깜짝 놀랐어. 아, 진짜 참. 대단한 친구입니다, 감독님. 그러니까요. 예, 저희 자말 루이스랑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 같이 이렇게 호흡 맞춰주게 할 테니까. 용돈 좀 주시죠. 용돈? 예. 내가 저 현금을 안 가지고 다녀서 네, 이걸로 카드. 이걸로 저기 그 야 진짜 카드 야 씨 GS25 가서 감동란 사 먹어. 어. 문자 오거든. 감동란만 사 먹고 그 오면 돼. 좋아하네. 마음껏 먹어 마음껏.